이만 원 먹겠어? 둘째 딸도 집에 왔다. 머리가 뭐야 이게. 일르는 중이야. 아, 대우동구나. 인천 의정부에 사는 딸들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모여 안부를 확인한다. 말랐어 이렇게. 우리 둘째 딸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은혜야. 부모라면 끔찍한 자식들이다. 아예 은혜 이리 와. 관원신 이쯤에서 준비할 게 있다. 왜 나무가 이렇게 많아요? 이거 애들하고 떼려고? 집 짓느라 생긴 자투리 자재며 버려진 나무를 모아둔 것이 이럴 땐 욕이 나다. 고신의 가족들 모였으니 고기 파티가 빠질 수 없다. 시어를 왜 닦아? 그런데 엄마는 꼭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있단다. 지혜야, 엄마랑 이것 좀 하자. 딸들에게 친정은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데 오자마자 대걸레부터 쥐어든 둘째 선영 씨. 동생의 연습실을 청소해야 한다는데 어쩔 수 있나. 딸들은 그런 마음을 헤아려 손을 거든다. 오늘 대청소 날이 말했대. 엄마가 하니까 도와준대요. 옛날엔 안쓰러웠는데요. 지금 멋있어요. 네, 이 나이 먹고서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자랑스러워. 식구들 많아지니 상 차리는 것도 뚝딱. 가족 전용 화로도 고기 맛 좀 본다. 우와, 이게 진짜 맛있다. 겨울 동안은 이걸 못해서 어찌나 아쉬웠는지. 자, 아빠 드세요. 아니야, 같이 먹어. 상추쌈 터지도록 싸서 아버지 먼저 드린다. 고기 먹으러 하래 애들. 안녕하세요. 레슨 다녀오느라 한 발 늦은 희전 씨. 아빠. 자꾸 그러지마. 뭐 지역구 선거 나온 것 같잖아. 어? 2번. 우린 여기 안 살아서 못 찍어줘. 민망하게도 무대용 인사가 몸에 뱄다. 저기 레슨 좀 하고 올게요. 레슨. 학생이 찾아와가지고. 3시요? 3시에는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? 아무튼 이 동네에서 제일 바쁜 사람. 또 아내만 남겨두고 간다. 고기 더 줄게. 주목. 전부 다 들어요. 자, 전부 들어. 건배. 우리 가족의 화목을 우양해요. 찍찍. 기다렸어요? 자동.